한동훈 대표가 결심을 했습니다. 단식 때도 했고 또 수십 번은 얘기했을 잘못하면 끌어내린다는 일반론을 굳이 이름까지 찍어서 윤석열 탄핵론으로 띄우고 내표 이탈 국면에 공항 환송은 빠지고 비윤 20여 명과 밥을 먹었습니다. 윤 대통령이 미워할 만도 합니다. 결심은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. 겸상 아닌 협상도 금지하고 국힘 강화 후보 검찰 기소를 감수하고 한동훈 공천 책임을 띄웠습니다. 윤한 갈등을 넘은 윤한 살이 두 검사의 살벌한 결기가 느껴집니다. 여러 사람 다칠 것 같습니다. 이제 윤석열 국에 당정 협조는 없습니다.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여권발 윤석열 탄핵론의 본질은 윤한 전쟁입니다.